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 통로에서 둔기에 피습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배 의원은 두피 열상으로 1cm가량의 손상이 있어 봉합시술을 받았고 피해자인 10대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배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리 태운다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정부의 2기 GTX 사업에 대해서 인천과 경기 평택 등 관련 지역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예비타당성 면제를 조건으로 한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기아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삼성전자를 따돌리고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에서 1위와 2위에 오를 전망입니다.